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월 5일입니다. 9월 5일. 치악산 드립 장목반 오늘 그 묘목 크는 모습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이게 우리 장목반, 드립 장목반 묘포장입니다. 묘포장. 요 한 줄로는 이 개복숭아나무입니다. 개복숭아나무.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지만 그 개복숭아나무 심었던 밭인데 올해 금년도 묘포장으로 만들었습니다. 묘포장. 자, 요거 이제 요거는 일반 참드릅이고요. 참드릅. 참드릅이고 요게 가면 올라가면 엄나무 또 있습니다. 엄나무. 자, 이것은 참드릅이고요. 한번 볼까요? 멀리서. 저쪽서부터 쭉 한번. 이쪽 한 반 정도는 참드릅이고요. 요게 중간 거는 이제 그 여름드릅이라는 정강 품종이 있고요. 요쪽으로는 엄나무입니다. 엄나무. 엄나무. 나무. 자, 이제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좀 관리를 해서 성장을 멈출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한 제 허리춤까지 나니까 보통 큰 거는 1m 70 뭐 이 정도 되네요. 잎 한번 볼까요? 잎 상당히 실하죠. 다음 이제 또 작업할 때 다시 한번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